김건희의 개, 검찰을 탄핵합니다.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.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,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.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. 김건희의 개, 검찰을 탄핵합니다.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,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, 시세 차익 23억,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. 오빠,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합니다. 검찰, 수고 많았습니다.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습니다.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.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.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조차 어려운 백치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줍니다.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.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.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,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.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함께 싸워주십시오. 한 대표에게도 권투를 요청합니다.